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광주시의 국비 확보 목표는 3조 원 시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광주시는 반도체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첨단 공정 등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14억 원을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안권 원자력 의료원 신설 25억 원과 달빛 고속도로 건설 96억 원 등 신규 사업이 100여 건으로 국비 요청 예산은 2,640억 원에 이릅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계속된 사업도 300여 건에 달합니다. 개통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 1,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한 2천억 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해 800억 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3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선 8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좀더 발굴해서 이렇게 추가 제출도 하고. 광주시의 목표와는 달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해선 10에서 20% 정도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계속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단계 구간 총 사업비를 넣고 기재부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주시에는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이 사라져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우려를 나타내며 부랴부랴 호남 인맥 찾기에 분주해졌습니다. 과기정통 쪽이 좀 빠진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기조실장님이랑 부장님한테 과기정통에 누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시 예산 확보를 위한 대내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강기정 시장이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3조 원 시대는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